예, 다음 단락입니다. 아,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가 13페이지에 The absent-minded logician 부분이에요. 아, 여기 옮기다가도 여기도 옮겨두었습니다. 여전히 이 제목은 이전과도 똑같네요. 예전에도 이전의 에피소드도 absent-minded logician 마음을 비운 논리학자 마음을 비웠다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의미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거나 어떤 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unobservant, 집중력이 없다, 관찰력이 없다, observer가 관찰하다 이런 말이고 ant는 형용사로 만드는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단어니까 볼까요? 이거는 un과 observe와 ant 이거는 아니다. No와 같아요. 그리고 observer는 관찰하다. 그리고 ant는 이거는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찰하지 않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눈썰미가 없는 눈썰미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absent minded 마음을 비우고 산 마음을 비웠다. absent는 비었다는 말이고 마인드는 명사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마인드는 명사이고 여기다가 ed를 붙으면 이게 형용사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동사 같은 경우 give 그죠? 과거형은 gave 그리고 이걸 완료형이라고 하죠. 완료형은 given이에요. 그죠? 혹은 뭐 또 다른 거 loved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I love you 하면 I love you. 그리고 you are loved by me. 예?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보시면은 문장이 이게 주어고 그리고 이게 동사가 되고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동사구가 되죠. 동사구가 돼서 수동 조동사와 그리고 동사가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you are gentleman. You are a gentleman. 당신은 신사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are가 동사가 되고 그리고 gentleman이 보충어죠.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식을 보면은 이 형식이 어떻게 보면 이 형식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앞에 you are까지는 같고 you are까지는 같죠? 그리고 loved 자리에 gentleman이 와 있죠? 그러니까 이 loved를 이렇게 보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충어 자리는 주로 형용사나 명사고죠. You are beautiful. 형용사가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비동사 뒤에 많죠. 그러니까 이 ed가 붙게 되면은 형용사가 주로 오니까 mind라고 하는 명사, 이 명사잖아요. 명사에도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언어를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지난 수만 년간 만든 어떤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손길이 느끼죠. 그죠? 언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수만 년간에 이어져 왔던 인류의 손길이 느끼시는 겁니다. 동사에다가 ed가 붙어서 형용사처럼 쓰이니까 명사에도 ed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자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어쨌거나 더욱 비록 이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똑똑했지만은 그죠? 어떤 논리학자가 있었어요. 그 논리학자가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똑똑했지만은
주변에 대한 관찰력은 전혀 없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 부사어로서 절이잖아요. A로서 절이죠. 그런데 뭐가 없죠? 접속사가 있는데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그 주어는 여기 없으면, 종속절의 주어가 없으면 거절은 주어는 주절의 주어잖아요. 따라서 ES는 요겁니다. 그죠? He가 되겠죠. 이건 He가 되고, 그리고 동사는 없어도 되는 동사, 없어도 굳이 뭐 불편하지 않는 동사는 비동사죠. 그죠? 3인칭이니까 is가 되겠네요. is.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Though he is absolutely brilliant in theoretical matters. 이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똑똑한데 다른 부분은 영광통이었다. 문장입니다. 이런 부사절에서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가 없는 경우 이걸 무동사. 절. 동사 우리 형태 종속절의 형태 중에서 종속절의 형태 한번 복습 삼아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접속사 th나 wh와 같은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 접속사 절. 종속절의 형태입니다. 속절의 형태. 여기 1번. 다음에 두 번째가 동사에 to나 또는 ing를 붙이는 절이 있죠. 그죠? 세 번째가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동사 원형. 그죠? 원형을 쓰는 원형 동사. 뭐 made라든가 let이라든가 help라든가 이런 동사들 그런 보충 그런 종속절을 요구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동사 자체가 생략되는 동사가 생략돼. 그런 거죠. 자, 동사가 생략되면서 이것도 다시 둘로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 없이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고 동사도 생략되고 이런 형태가 있고 또는 접속사나 주어는 있어요. 접속사 또는 주어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동사만 딸랑 생략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접속사는 있어요. 접속사는 있는데 주어와 동사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 보충어만 나와있죠. 보충어. 그리고 in theoretical materials는 부사어로서 PP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죠.